국민의 생명을 못 지킨 행안부 장관을 탄핵했습니다. 벌써 파면됐어야 정상인데 국정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. 제1야당으로서 죄송합니다. 그러나 야당이 의회의 다수기 때문에 탄핵 결의는 했지만 거기까지입니다. 무당을 믿으면서 교회에 표 얻으러 가는 것이 진짜 기독교인이 아니듯이 김대중 노무현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박정희 전두환보다 못한 폭정을 한다면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? 절대 거기서 나오지 말았어야지. 나오면 내가 죽인다는 거 몰랐어? 세상에 나와서 알리고 싶었어. 네가 어떤 사람인지. 내가 어떤 사람인데. 이니? 또 죽는다. 죄를 짓도록 유혹한 자들뿐만 아니라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은 자들 또한 엄중히 처벌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. 국민 여러분, 지켜봐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